4월 1일을 11시 반입니다. 고사리 때만 봐도 고사리 품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사리 붉은 고사리고요. 고사리 때가 좋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정보를 켜고 있습니다. 고사리 눈들이 뿌리가 싱싱합니다.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다 솎아내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지금 올해 이거 좀 코코넛 껍질같이 뿌리 껍질들을 벗겨내고 정리를 조금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 솎아내고 저희가 종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디마디마다 눈이 다 나옵니다. 고사리를 보시면 마디마디마다 눈점이 있어요. 앞에 보면 고사리가 있고 옆에 보면 있고 마디마디마다 눈점이 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보시면 눈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고사리는 마디마디마다 눈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줄기만 있어도 왜 눈이 어디냐 말씀하시는데 다 눈점이 있어요. 땅속에 심고 45일 뒤에 고사리가 나옵니다. 라고 한 뭐 60일 정도 지나면은 그 눈점에서 눈이 생기면서 잔뿌리를 내리고 그때 잔뿌리를 원래 지금 땅속에는 보면은 이런 실뿌리들이 엄청 많아요. 실뿌리들이 지금 떨어진 거 보면 실뿌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뿌리들이 근데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떨어지고 지금 실뿌리가 떨어지고 원뿌리만 지금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잔잔한 실뿌리들이 다 붙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캐다 보면 잔뿌리들이 떨어지고 지금 잔뿌리들이 45일 뒤에 내리러 한 다음에 그때부터 고사리가 번져가는 거예요. 안에 보면 솜같이 잔잔한 뿌리들이 안에 땅속에 같이 이렇게 해보면 잔잔한 뿌리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뿌리들이 잔잔하게 이런 뿌리들이 아니 고사리 뿌리를 캐보시면은 아 고사리 뿌리가 저렇게 생겼구나, 아 저렇게 부드러우니까 잘 부러지는구나. 캐고 나면은 원래 부드럽기 때문에 잘 부러지고 좀 보기에 좀 안 좋을 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고사리 뿌리는 원래 그래요. 원래 이렇게 눈이 나오고 뻗어갑니다. 그러고 마디 부분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눈이 생기면서 고사리가 조금만 힘을 주고 부러져요. 뿌리가 그래도 고사리가 품종이 지리산 목고사리 종구는 품종이 좋기 때문에 금방 땅에 활착을 합니다. 조금 평당 1kg에서 2kg 심는데 한 2kg 심으면은 2년째부터 수확을 하고 평당 1kg를 심으면 3년째부터 수확을 합니다. 조금 많이 심으니까 빠른 수확이 가능합니다. 관리도 편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종근을 여러분이 심으시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분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